제보 수사를 해나가면은 그 수사를 한 번도 안 했잖아.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잖아. 기자들이 추정만 했지. 수사가 되면 좀 달라지겠지. 제일 좋은 거는 검찰이 다 해야 되는데 특별검사까지 갖고 할 때 좀 잘해서 뇌물로 엮으면 되는 거예요. 뇌물로 좀 엮어가지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 가지 부담스러워. 김준환 총장이 TK잖아.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차피 일을 했으니까 저 버리는 카드인데 박근혜를 좀 전심으로서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TK 보수 세력들의 시간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. 잘 수다가 박근혜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하다가 A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는 박근혜와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. 그래서 그때 뇌물을 넣어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. 국회 범죄로 이렇게 되고 조사도 뭐 안 받고 뭐 이렇게 뭐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이 할 수가 없거든. 아, 진술 다 받아가지고 딱 엮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저거는 뭐 뇌물로 역지를 못한 게 아닐까. 그리고 이제 특검의 목소리를 넘기면서 검찰은 이제 이거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액실하는 거 아닌가. 그냥 이 상황에 됐으면 검찰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돼. 그리고 야당에 나가도 이거 우리가 제대로 수사할 테니까 특검 운운하지 마라. 응? 하는 거 봐라. 여기서 이거 안 끝나겠는데 나는 그 벌써 재단법 문제 딱 보니까 그림이 쭉 그려지는 듯이 뇌물은 재단법 문제를 받았는데 원래 재단 하던 사람이잖아. 직업이 원래 재단 운영이잖아. 뭐 주경재단 뭐 영남대재단 뭐 이런 거 해야 직업이 원래 직업이 원래 재단 아니야 재단. 그래서 야, 송이 형이 가지고 이제 흔들어내는데 야, 이게 이제 내가 완전히 이 여권이 전체적으로 붕괴되는구나 딱 싶더만.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조선일보가 싸우면은 저거는 그냥 붕괴된다, 붕괴를 말하느냐. 그냥 저게 대통령이 나서 딱 조정을 해야 되거든. 참 사람들은 오병우가 뭐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글쎄 뭐 김기춘에 대해서 그런 평가 내리는 거는 내가 나도 그 사람 잘 모르고 뭐 유신 때 중앙정보 수사국장 사람이 고문도 많이 하고 했다니까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서바이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나는 정말 대한민국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야, 오병우는 어떻게 다 저팔에 끼어가지고 아까운 사람이야. 진짜 처음에 내려오라고 전달했을 때 그때 내려왔으면 지금까지도 안 왔을 텐데. 그럼 박근혜는 멀쩡했지. 박근혜는 멀쩡했지. 전 그랬을 수도 있다. 저게 고용 때 이성환이가 최초로 제보자들 아니야. 네. 걔들이 조선일보랑 청와대랑 싸우는 거를 보고 조선에다가 준 거야. 그렇지. 저 싸움이 신속히 종결됐으면 못 줬어. 왜냐면 저거는 최순실 인연이 아주 마음에 안 들고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조져야 되겠다. 마음을 먹었는데 이놈들이 워낙 세니까 조금 더 있다가 정권 말기나 돼서 끊었을지 몰라요. 근데 저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조선이 궁지에 딱 몰리는 것 같으니까 추가 보도가 쫙쫙 안 나오잖아. 그 문재인 정부는 자기 정부에서 대통령을 구속필요한 게 아니잖아. 아니,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했다. 상당히 부담이 많죠. 그것도 사실은 행정안이 잘못하는데 특검 수사기관을 연장 걸어주고 검사 파동을 늘려주면서
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특별검사관을 막았어야 돼. 그거를 검찰로 홍보하는 것 자체가 양반이 공안 이런 것만 해봐가지고 그런 검찰 사건이 법정에 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이 없는 거예요.